차별? 그게 어때서? 우리는 살면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만큼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는 일도 없는데요. 차별을 당하면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 한니발 렉터의 실제 모티브가 된 미국의 천재 살인마 에드먼드 캠퍼가 FBI 조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어린아이처럼 울었던 때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차별을 받았던 경험을 털어놓았을 때라고 합니다. 에드먼드 캠퍼는 측정된 IQ가 무려 140이 넘고 추정 IQ는 무려 160이 넘을 정도의 천재였지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특히 어머니로부터 넌 항상 루저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심리적으로 위축 상태로 자랐다고 합니다. 체포된 에드먼드 캠퍼는 심리 분석관에게 내가 인생에서 가장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은 나는 지하실에 갇혀 있는데 위에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대체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드먼드 캠퍼는 어머니로부터 극심한 차별을 당했는데 사실 에드먼드 캠퍼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에드먼드 캠퍼의 어머니는 에드먼드 캠퍼에게만 나쁘게 굴었던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그 앞에서는 그를 차별하고 다른 여동생들에게는 무척 잘해줘서 그가 자기만 차별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어머니가 여동생들에게 잘해줬던 건 에드먼드 캠퍼 앞에 있었을 때 뿐이라고 합니다. 그의 여동생들이 훗날 밝히길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잘해줬던 때는 에드먼드 앞일 때 뿐이었고 에드먼드가 없을 때는 자신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에드먼드 캠퍼의 어머니의 이러한 심리가 바로 차별하는 사람의 숨겨진 심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차별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만큼 쓸모없고 문제가 많고 가치가 없어서 차별당한다고 느낍니다. 저 역시 차별당했을 때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차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사실 공격성을 누군가에게 표출해야 할 정도로 심리가 불안정하고 내면에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를 극단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공격성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면 집단에서 외면당하거나 비난받을 두려움을 느껴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돌발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다른 사람에게 애착을 드러내는 것뿐이란 거죠. 왜 차별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자기가 집단에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움을 느끼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차별하는 사람이 집안에서 차별하는 어른이라면 쫓겨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집단에서 쫓겨날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입니다. 인간은 뼛속 깊이 DNA에 집단 속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관념이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심리에 대해 연구를 했고 실제로 정답을 누구나 알 법한 뻔한 테스트에서조차도 같이 실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단체로 오답을 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을 바꿔서 오답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집단을 의식하고 자신이 과한 행동을 하면 언제든 자신이 쫓겨날 수 있다는 건 모든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갖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서 존재한 게 아니라 집단의 보호와 그늘 아래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은 근원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는 사람은 사실
심리안이 있어서, 안목이 있어서 차이를 구분하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체는 공격성을 터뜨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공격성을 터뜨리고 심지어 무책임하기까지 한 사람이죠. 어딘가에 화를 내야 하고 분노를 터뜨려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터뜨리고 나면 이윽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지 모른다는 무의식적 두려움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애착을 드러내고 잘해주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화를 낸 건 제가 문제가 있어서야 라고 말하듯이요. 우리가 차별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픈 건 차별한 사람이 우리에게 미안해하거나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인데 저렇게 따뜻한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한 거 보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차별하는 사람이 노린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남에게 상처를 줄 만큼 차별하는 사람은 내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사람입니다. 마치 폭주하는 증기기관차처럼 한 번씩 괴문을 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발작적으로 화를 내고 미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가 자기에게 없었던 것처럼 재빨리 털어내버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강화되면서 괴롭히는 사람과 애착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누어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흔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차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식에게서 찾습니다. 이쁨받는 자식은 그만큼 한쪽 부모의 외모나 성격이 더 닮았거나 아니면 더 잘났거나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마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 박수홍의 경우와 같이 돈을 잘 벌어오고 외모도 빼닮았어도 차별을 당하는 자식도 흔합니다. 이처럼 차별의 원인이란 차별당하는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인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차별당하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다 보니 차별당하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오해는 차별하는 사람이 심미안이 있어서 즉 취향이 확고해서 그만큼 구분을 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느끼는 것과 차이를 느끼는 것을 넘어 공격과 친절을 구분해서 드러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밀크 초콜릿은 좋아하지만 화이트 초콜릿은 안 좋아한다고 해서 화이트 초콜릿을 만드는 셰프를 비난하고 화이트 초콜릿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인 것처럼요. 차이를 구분하는 사람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 보면 대상을 차별하는 사람은 취향을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공격성을 가진 사람이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든 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형벌을 내립니다. 이는 세상 모든 신이 그렇고 어떨 때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차별을 보입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이처럼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형벌을 내리고 자기 마음에 들면 친절을 내려서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차별당하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별하는 사람이 지극히 랜덤으로 느끼는 결과일 뿐이란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싫고 좋고 해서 차별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순간의 감정의 분풀이로 누군가에게 극단적인 화를 냈는데 뒤늦게 아차 싶어서 애꿎은 사람에게 잘해주면서 자기가 화를 낸 게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화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극단적이고 심한 화를 냈다면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최소한 죄책감이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을 하는 게 올바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자기 안의 마음의 불편함은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욕심에만 급급해서 재빨리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쏟아서 자기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자기가 공격성을 드러낸 그 사람에게 있다는 식으로 차별당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척 친절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은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을 해석하게 되고 어쩌면 문제의 원인은 화를 낸 사람이 아니라 화를 받은 사람에게 있다고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받은 사람이 결국 삐뚤어지게 되는 이유도 상처받은 건 자신인데 주변 사람들조차 차별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더 비난받기 쉽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 나중에는 정말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심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이중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교묘한 솜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일단 만만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혹은 그럴 정도의 일이 아닌데 지나치게 공격성을 드러냈다가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미안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잘해줌으로써 화풀이 당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암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안전해진 것 같지만 차별당한 사람은 자신이 그릇되었다는 마음의 상처를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만일 가족관계에서 이러한 차별을 보이는 가족이 있다면 차별당하는 사람은 이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 심리를 두 사람 이상이 아닌 한 사람에게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성이 심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차별이라는 수단을 쓴다고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하려면 공격을 받는 사람과 친절을 받는 사람, 즉 두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한 사람에게 차별과 친절을 번갈아 보입니다. 자식이 만일 한 명이라면 어느 날 그 자식에게 매우 심한 화를 냈다가 어느 날에는 매우 잘해줬다가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차별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식으로서는 원인을 찾다가 원인을 끝내 알 수 없으므로 자기 자신 자체에 문제가 있고 자기 존재가 그릇되었다는 그런 내면의 불안과 수치심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낮은 점수, 아니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차별하는 사람은 자격 있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가짜 심사위원 행세를 하는 불황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차별당할 때 상대가 진짜 심미안이 있는 심사위원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정식 심사위원이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친 심리적 불안자이자 심리적 불황자이죠. 이렇듯 차별하는 사람은 마치 예술 평가자 혹은 논문 심사관처럼 대단한 심미안이 있어서 두 사람, 여러 사람 혹은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이 너무 약하고 공격성이 높아서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한쪽에는 가뭄을 내리고 한쪽에는 지나치게 영양분을 주는 그런 무분별한 사람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면이 건강한 사람, 정말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움이 될 사람이라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심하게 몰아세우거나 누군가에게 극단적으로 나쁘지만 누군가에게는 극단적이게 좋은 사람이라면 사실 내면이 불안정하고
어디서든 공격성을 터뜨리고 싶은 걸 못 참아서 일단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뒷수습을 해버리는 매우 무책임하고 충동이 강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정말 잘못했다기보다는 차별하는 사람의 심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신이 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없는 결핍을 흉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을 흉내내려는 인간에겐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을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이란 사실,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한 사람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남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단단한 벽돌 같던 그 사람의 심리는 알고 보면 스펀지에 불과한 것이죠. 차이를 구분하는 사람과 차별하는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정말 당신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드는 사람은 차이를 구분하는 사람이고 차별하는 사람은 단지 자기 존재도 불안해서 두려움 속에서 공격성을 폭발하고 그 공격성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사실 문제는 지나친 공격성을 보인 자신인데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기 싫어서 원인을 자기가 공격한 상대에게 돌리기 위해 하는 전략이 바로 차별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공격성이 심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남아야 마땅한데 마치 뭔가 있어서 평가한 이유가 있어서 차별한 그저 호불호가 강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은 호불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한 불호의 감정이 있고 이 불호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가진 불호 앞에 인위적으로 호를 갖다 붙이는 것에 불과한데 말이죠. 우리는 살다가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미성숙한 사람과 엮이게 되면 어김없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원인은 어쩌면 내가 잘못되었을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별하는 사람이 문제없어 보이는 것은 차별하는 사람이 얼핏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력은 사람을 구분해서 오는 것인데 사실 이 구분이란 건 안목이 없는 그저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생각해보면 차별하는 사람의 계획은 성공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한 어느 사람의 괴성과 분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당하고 시간이 흐르고 먼 훗날 우리와 달리 그때 그 차별한 사람으로부터 편애를 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외로 편애를 받은 사람도 차별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차별하는 사람의 그러한 어린애 같은 무책임한 심리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은근히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는 걸 편애받은 사람도 어설프게라도 느끼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차별을 당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야 하는 생각은 우리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문제가 있구나가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이 어떠한 심리적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창으로 찌른 뒤에 서둘러 자신은 방패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에게 위축되는 것은 그 상대가 안전해 보이는 방패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여서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창으로 찔렀다, 재빨리 방패로 들어갔다 하는 사람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자기 발전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페널티를 자기에게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 차별하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